지금 8시인데 너무 눈이 부셔요. 아침이 아니고 에? 저녁 8시거든요. 아, 8시? 저녁 8시요? 진짜? 저녁 8시인데 지금 호숫가가 너무 눈이 부셔요. 어머나. 해가 엄청 늦게 지는구나. 몇 시에 해가 지는 거지? 아, 백야 기간인가? 맞아요, 맞아요. 우와. 어머. 백야 현상은 주로 북유럽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한여름에 해가 하루 종일 떠 있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생길까? 형성이 될까? 상상 못했죠. 상상 못했죠. 배가 완전히 가라앉은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대낮처럼 환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북쪽에 가면 예를 들어 우치옥이란 도시에 가시면 6월에 해가 이제 뜨고 다음에 내리는 8월 1일이에요. 아예 안 져요. 하루 종일 그냥. 그러니까 계속 밝아요. 그냥 낮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북유럽 사람들 원래 소심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데 여름만 되면 백야 현상 때문에 갑자기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도 웃을 수도 있어요. 네. 대박이다. 신기하네. 뭐야? 이게 뭐야? 왜? 뭐지? 삶은 연어. 역시 연어. 북유럽 연어. 훈제 연어 타임. 어서 저스 타임. 훈제. 오, 이게 진짜 맛있겠다. 나무에 불을 켜서 바로. 여기 핀란드는 훈제 연어를 집에서 직접 이렇게 만들어 먹는데 훈제 연어 만드는 통을 저는 여기서 처음 봤어요. 대박이다. 이렇게 전기로 열을 가하는 식. 내 스타일이에요. 계산놓고 기다리면 되나? 이야, 이거 맛있겠다. 그릴이 되게 독특하네요. 특이하다. 아, 이렇게. 이거 처음 봤어요. 괜찮다, 이거. 연어, 호수에서 났을까? 어떻게 익을까? 여름 휴가가 재밌겠다. Now, the taking of summer. 어때, 잘 익었을까? 훈제가, 야. 제대로 됐네. 진짜 훈제된 색이네. 오, 맛있겠다. 딜이라. 너무 맛있겠어. 오, 레몬 뿌려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완전. 오, 진짜. 감자. 감자. 저거 맛있겠다. 와. 지금 저녁 8시인 거죠, 저게? 와. 짠. 오, 눈부셔, 눈부셔. 야, 누가 보면 아침 식사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거의 야식 수준이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야식이죠. 야, 최고다 여기. 평화롭다 여기는. 저 앉아 있으면 막 가슴이 다 뚫리겠다. 부럽네요. 여기 핀란드 첫 감자하고 현재 연어가 있습니다. 살 안 찌겠다. 되게 조금 먹네. 맛있겠다. 아이고. 진짜 맛있겠어요. 그럼 이게 명절 음식이에요? 그쵸. 보통은 이제 연어도 많이 먹고 그 디저트로 막 열매로 만들었던 케이크나 이런 거는 많이 먹어요. 와우. 뭐지? 설마. 설마. 에이, 설마. 사지절 음식하면 빠질 수 없는 청어조림이 있는데요. 와. 대박이다. 설마? 이거 냄새 좀 힘든데, 이거. 짜. 네. 와, 세계 1위 아침 음식이야? 맞아. 냄새 이상해. 네. 이거 많이 어려운데. 비려요. 약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약간 썩었나? 이럴 정도의 화장실 냄새 나는 걸로. 화장실은 귀여워. 이거 드시나 보다. 그냥 먹나? 익숙해지셨나 보다. 대단하다. 어떻게 된 거야, 창유 씨? 빵에 발라먹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과연 설마? 잘 드신다. 맛있다? 저거는 향이 많이 안 나나 봐요? 뭐야? 이게 뭐지? 뭐야? 핀란드에서는 청어절임으로 해장을 하다 보니 그래? 머스타드 청어절임, 토마토 청어절임, 대박이다. 허브 청어절임 등 다양한 청어절임을 맛보실 수 있어요. 그렇구나. 이거 되게 많구나. 그렇구나. 먹어보고 싶네, 저거는. 나는 토마토하고 허브 먹어보고 싶다. 난 머스타드. 따로 먹어야 되겠네. 잘 드시네. 진짜 잘 드신다. 그냥 안 드시고 빵이랑 이렇게 위에 올려서 이렇게 먹던데. 눈이 메모. 눈이 저렇게 드시네. 엔초비처럼. 엔초비처럼. 제가 먹은 청어절임은
스위스 슈트레밍과 다르게 식초의 새콤함과 짭조름한 맛이 약해서 쉽게 먹을 수 있었어요. 아~ 저게 냄새나는 건가 봐요. 아~